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거리 위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항상 그들의 옆에 있길 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청개구리 청소년 식당. 이 전체 공간은 청개구리 식당이고요. 그 전에 알고 계시던 청개구리 식당 공간에 청소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카페 공간과 제로샵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이 이제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저쪽에 청개구리 카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 식당에 청개구리 식당의 주방인데요. 오시면 오늘 그 청개구리 식당의 생일 밥상을 준비 중이신 봉사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저희가 그 청개구리 생일상을 차려 주시는데요. 어머니들이 직접 오셔서 오늘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생일인 만큼 맛있는 미역국과 잔칫날에 빠질 수 없는 잡채까지 봉사자들의 손길과 마음이 모이니 정말 맛있고 따뜻한 생일 밥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얘 조금 더 살 볶아도 좋지 않을까요? 너무 생이니까 매워서 곤란해더라고 애들이. 네. 그래서 살짝만 더 볶아주시면 이거 프라이팬 쓰시기 나쁘실 텐데 와서 밥을 뭐 한 번에 네 번, 다섯 번 먹는 친구들이 기억이 많이 남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청개구리에 오면 아이들이 밥을 못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를 여기 와서 해결하거나 이제는 여기 처음 오는 아이들 중에는 평상시에 이제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이틀 만에, 3일 만에 처음 밥을 먹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학교 시간.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안녕. 이쪽에 따로 앉혀드릴게. 어서. 아프다며. 응? 왜 아파?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너? 코로나 아니야? 어서 와. 안녕. 왔네. 지금은 배달이 없으세요? 네. 지금은 배달이 없으셔? 아니 며칠 새 얘 왜 귀에다가 더 많이 들었어? 아이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는지 이 대표는 아이들의 안부를 묻느라 바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담아줄게. 여기가 흘렸어. 네, 국이랑 반찬을 담아가세요. 여기 김치 좀 넣어주시고요. 김치 담아줄까? 네, 이거 김장김치예요. 김장에? 많이 줄까? 이리 오세요. 잡채 안 먹어? 조금만. 청개구리 식당은 돈을 내지 않아요. 네네. 그냥 오시면 저희 청개구리는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역에 다양한 분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로운이 작품 거기 몇 개씩 걸려 있던데? 이정아 대표는 식사보다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개구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만나서 지금까지 청개구리와 함께 성장한 청소년입니다. 이제 청년기로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같이 활동하는 청년으로 성장한 저희 청개구리의 원년 멤버입니다. 저는
26살이고요. 지금 옛날에는 여기 이용 청소년이었다가 지금은 활동가로 활동 중인 이영인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약간 힘들 때 뭐 상담도 해주시고 제일 배고팠죠. 배고팠을 때 밥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되게 좋은 도움 받고 사모님이랑 이제 인연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뿌듯하기도 했고 이제 애들이 밖에서는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추우니까 여기는 또 따뜻하게 애들이 있을 수 있고 공간이 가지고 점점 발전하는 거 보고 되게 사모님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느꼈어요. 한결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사모님은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라서 그거 하나만 믿고 사모님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 계속 여기도 한결같이 언제든 와서 애들이 있었으면 좋겠던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뒤늦은 식사를 마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생활을 알려주기 위해 자기가 먹은 그릇은 직접 설거지하는 청개구리 식당의 롤도 있다고 합니다. 혼자 약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청개구리에 한 달에 한 번 오시면 법률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혹시 법률적인 도움이 받고 싶으시면 필요해요.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시면 어떻게 해가지고 상의하시면 돼요. 네네. 아, 네. 그러세요. 네. 청개구리에서는 식사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하는데요. 그 누구라도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출한 청소년들도 있고 학교를 이제 그만둔 청소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거리에서 생활하려면 생계비가 필요하기도 해서 뭐 절도나 사기, 폭력 등 그런 생계형 범죄에 많이 연루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하고 이제 소년보호 재판을 앞두고 있으면 이제 재판에 관련한 조언도 많이 상담하러 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청개구리 식당과 이 법률 상담으로서 청소년들이 그들을 좀 지지하는 공간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에 그 기억으로 가지고 있고 이제 언제든 힘들 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계속 해주는 것이 이 공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술 얼마나 잡혔어? 애들하고 조금 넣었어. 애들하고. 그러니까 소주 잡혔어? 아이들의 식사를 챙긴 후 청개구리가 필요한 어른들도 둘러보는 이 대표. 술 먹지 않기. 응? 술 먹지 말고. 술 먹지 않고 약 먹기. 아니. 얼른 집사님한테 가세요. 어우, 이뻐라. 응? 가서 제가 저쪽에서 뭘 식자재 주신다 그래서 받아 갖고 오겠습니다. 아, 저희 지역에다 제가 식자재나 이런 걸 좀 부탁을 드려요. 저희 후원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식자재를 좀 나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지러 가야 돼요. 잊지 않고 보내주시는 후원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청개구리 식당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요. 밥 주는 거 끝나면 저희 이렇게 보드 게임을 많이 해요. 보드 게임 애들이 또 좋아. 자랑할 때는 놀고 먹고 재밌어요. 너무.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쌤이랑 장난칠 수 있어요. 쌤이 잘 받아줘요. 밤은 깊어가지만 혹시나 찾아올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청개구리는 아직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 오늘 청개구리 충전소 버스를 운영하는 날이라 지금 버스를 같이 함께해서 오늘 충전소가 열리는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버스를 가지고 학교 안으로나 이제 그 공원, 지역에 버스가 세워질 수 있는 공원, 그리고 버스가 오기를 원하는 곳은 언제든지 저희가 먼저 협의해서 찾아가는데
가면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 보시겠지만 간단한 도시락 그리고 체험 부스가 좀 열리기도 하고 메인은 이제 상담. 상담이 거기서도 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냥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지역의 어른들을 만나는 거죠. 건강한 어른들을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면 이게 쭉 어떤 지금 오늘 가고 있는 학교는 지금 4개월째 이렇게 가고 있어서 학교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학교에 이런 게 와서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재정적인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다양한 분들이 뜻을 모으고 그 뜻이 모여지면 서로 힘을 보태고 해서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만나는 활동들이 지역 안에서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려고 좀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생각, 힘들다 거의 못 해본 것 같은데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이 대표는 그저 감사함으로 묵묵히 행할 뿐입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수고가 많아요. 네. 버스 가져왔어요. 아, 잘하셨어. 뭐 할까? 좀 늦었어. 그래서 네. 이 버스는 청개구리 충전소라고요. 저희 찾아가는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있는 공간에 학교 운동장이나 이제 넓은 공원 같은 데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청소년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떡꼬치,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체험 부스, 그리고 이제 로잉머신이라는 학교 스포츠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생활음악 악기 같은 게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간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담, 카드를 가지고 하는 상담, 요 부스가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인기 있어요. 안녕. 오랜만이네. 남일이. 아니 웬일이야? 왜? 아니 원자는가 남일이가 완전 딴 사람이 됐네. 맞아. 드디어 시작된 청개구리 충전소. 안 했어. 얼른 하세요. 와. 여기 해보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얘들아. 근데 이 노래를 알아? 쿵당쿵당. 1, 2, 3, 4, 5, 6, 5. 아까처럼 5, 6, 5. 어렵네. 7, 6, 3. 아, 해봐. 끝까지 해봐. 7, 6, 3. 머리야. 학교 게시판에서 이거 청개구리 부스를 한다는 광고를 보고 했습니다. 저번에 무슨 비누 만들기도 하고 무슨 쿠키 만드는 것도 했어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맨날 궁금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난 접속이 되지 않는다. 청개구리 충전소를 운영하는 이 대표의 마음을 아이들도 아는지 모두 신이 나 보입니다. 선물 받았어요. 개구리 선물. 예쁘죠? 풍족하고 행복하죠.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요. 또 손주들도 또 이렇게 같이 합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봉사자들의 헌신과 이들을 믿고 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이제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향하는 시간. 이제 나온 거야? 샌드위치 받았고? 네. 잘했어요. 다음에 감사합니다. 내년에 봅시다. 네. 내년에 그게 2학년이니까 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마무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재밌는데. 네. 너희들은 저기 샌드위치랑 다 받았어? 네. 네네. 애썼어요. 혹여라도 간식을 먹지 못한 친구가 있을까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되게 뿌듯해하셔서 그때 아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잘한다 좋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 내 학교에 이런 막 마을 이런 부스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양한 걸 이렇게 체험하잖아요. 자기를 너무 행복하대요.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이들을 한껏 충전해준 청개구리 충전소는 이제 집으로 향합니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이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출한 아이들이 집을 나온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시작된 아이들과의 만남이었는데 물었어요. 왜 집을 나와야 하는지, 집에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나는 갈 집이 없다. 집에 돌아가면 나는 다시 만든다. 집에 돌봄을 할 수 있는 엄마가 안 계시다. 뭐 이런 가정이 해체되어 있는 이런 사연들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로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천막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가지고 이제 밖에 나왔더니 정말 가출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막을 열면 70명에서 80명의 아이들이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2년 전이니까 천막을 열고 길에서 포장마차 형태로 아이들과 밥을 준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에선 부천역에서 청개구리를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고요. 청개구리는 밥만 먹지는 않아요. 와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오늘도 이제 보면 성교육이나 이런 상담들이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수업들도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최근에 만들어진 청개구리 공간의 교육 공간입니다. 청개구리 식당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어떤 어른이 어떤 공간이 되어줘야 할까? 그 고민을 멈추지 않고 기도한 이 대표는 아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이곳에 온 아이들을 또 아이들 속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부천역에 청개구리가 처음 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부천역에서 노숙을 3년째 하고 있었던 아이였어요. 그 친구가 청개구리가 이렇게 섰는데 오지를 않더라고요. 청개구리가 열렸는데 오지를 않아요. 이유는 믿지를 않아요. 저 친구가 우리를 믿고 우리한테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6개월은 제가 기다린 것 같아요. 공을 들였고요. 마음을 썼죠.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점점점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천막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공동체 와서 살았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수원으로 옮겨가서 성인이 돼서 가서 일을 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감을 한 보따리 사갖고 왔어요. 홍시.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홍시를 사들고 왔을 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감동했죠. 고마웠어요. 잊지 않고 나를 찾아와 줬고 그때 너무 고마웠다.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없다라는 말이 맞고요.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것을 염려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에 이제 식자재비를 마련해야 된다거나 월세를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월세를 내라 이렇게 올 때 들여다보면 한쪽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올라올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고백해요. 당신의 일인데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죠. 회개해요. 네.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향해서 요청을 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청개구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청개구리는 필요 없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회들이, 그다음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의 아이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시설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신앙인의 가정들이 모범적으로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고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십자가에 빚진 자로서 그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위해 순종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필요했던 거리 위의 아이들을 한 번씩 기억하게 하시고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